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왜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까라고요.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불안정하고 혼란한 듯 보이는 세상은 평화가 없다는 우리의 믿음이 에너지 장애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런 거울 효과처럼 우리는 에너지장에 하는 말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삶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울 효과는 우리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비로운 우주의 작동 방식입니다. 관계의 지속이든 이상적인 직업이든 질병이 치유든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만물이 바탕에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유연한 본질, 그 무엇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야만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도 실제로 느낀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화는 항상 존재하며 어딘가에 실재하죠.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즉,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해왔죠. 그러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가능성이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연을 능가하는 어떤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느냐가 외부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상과 우리 몸이 우리 생각, 느낌, 감정,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가정의 해체, 관계의 단절, 전쟁의 위협이 만연한 현재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면 세상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막대한 중요성을 띠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울이 긍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변화의 영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에 그럴 만한 비출거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창조물을 하나 되게 하는 신의 마음과 기도의 언어 사이의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감정에 기반한 기도인 거죠. 우리가 유연해지면 세상은 자연히 개선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상처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울과 같은데요. 신의 마음이라는 영적 거울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 믿음을 통해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고 공감한 경험뿐 아니라 상처받고 두려워한 경험 또한 우리의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좌우하고 풍요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겉으로 행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더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이면에 치유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2세기 무렵이 나그암 마디 문서에서 기록되었는데요. 기록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문서에서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와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 되어준다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복원된 문서 중 가장 영감이 가득한 도마복음에는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이 갖는 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고난을 겪고 생명을 찾은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꽃피우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아있는 사랑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치유의 원동력이죠. 하지만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통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한 방법입니다. 타인이 고통에 공감하고 자기 자신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때로 상처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지혜와 상처, 그리고 사랑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의 세계를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짧고 명료하며 직설적입니다. 큰 시련은 우리에게 그것을 견디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이 불변의 지혜를 명료하고 온화한 문장에 담아 대대로 전수했습니다. 신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말에 담긴 약속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이제는 현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죠. 위안과 통찰력을 자기개발서와 잡지기사, 세미나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필요한 영적 도구들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작동하는 모델을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자연주의자 엘리엇은 자연이 숫자로 인식되고 도표화되고 예측될 수 있는 패턴을 따른다고 생각했죠. 인구 중간부터 기후의 주기까지를 아우르는 그의 연구는 자연이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엘리엇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인간의 삶은 자연의 패턴을 따르며 그 패턴은 모델과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는 우주의 기원부터 커피잔 속의 우유 소용돌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만국 공통어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론을 따른다면 자연이라는 가시적 세계를 느낌과 감정이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은유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프랙털 기하학이 여기에 해당하죠.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프랙털 기하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혁신적 방식으로 수학에 예술을 가미해 과거에는 방정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랙털 기하학을 이용하면 삐죽한 산봉우리에서부터 혈관에 이르기까지 해안선에서부터 실오라기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많은 것을 모델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때로 무미건조하고 삭막한 숫자의 세계에서 벗어나 숫자를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의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아름답고도 신비한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프랙털 패턴들은 우리 삶을 수놓는 수많은 관계와 사건, 그 안에 녹아있는 희로애락을 대변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재능뿐 아니라 가장 큰 시험 또한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프랙털 이미지들은 주고받음, 수축과 팽창, 상처와 치유 같이 영원히 계속되는 대립 요소들의 춤을 상징합니다. 또한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가 기울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그 이미지들 속에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울 때 생존과 치유를 위한 도구들을 우리의 영적 도구 상자 안에 전부 갖출 때 비로소 배운 것들을 적용하여 로맨스나 직업상의 변화, 동업자, 우정 등을 우리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도구를 갖추기 전에는 결코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상실과 배반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목표로 여기는 균형이 실제로는 촉매로서 작용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고 프랙털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랙털이 생명 주기가 짧은 것과는 달리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도구들을 축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영상은 해체했다가 재조립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특정 주기가 완성되려면 몇 달 내지는 몇 년, 수십 년,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비슷한 직장으로 이직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사귀고 비슷한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동료와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지난번 직장을 그만두고 떠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은 반드시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예전이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시련은 우리가 준비된 경우에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든 모르든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든 우리는 우리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경험에서 살아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균형과 변화의 주기에 면역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든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든 누구에게나 인생의 변곡점이 있기 마련이죠. 흥미로운 것은 저마다 변화의 계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조종하고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고 관계를 어긋나게 하기 일쑤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배신감과 분노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극복할 기회의 순간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영적 도구를 제대로 갖추고 나서야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죠. 균형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 준비됐어, 어서 시작해 라고 말함으로써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세상에 증명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실현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묘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는 그것을 실현으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겪은 배신과 깨진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와 내공을 얻어 반복하던 패턴을 깨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는 기쁨에만 집중하며 슬픔은 잊으려고 애쓰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자각하기 위한 양분으로 삼는 것이 영적으로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양분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